애굽에서 나왔죠.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. 이 시험에 대해서 13절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. 첫째로요,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가 감당할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.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. 그 말을 바꾸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때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단어, 이 말을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흔해 빠진 시험이라는 말입니다. 다시 말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다. 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적인 시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 당하게 하는 시험은 다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해 빠진 시험이고 또 어떤 면에는 이상한 것이 전혀 없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. 이 말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입니다. 그 본문 의미가 그래요.